앞으로 인류의 미래는 이런 집들 이렇게 돼요. 앞으로 미래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부도, 국가부도에 처해서 다 집들이 이렇게 되고 죽게 되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다 이렇게 됩니다. 폐허가 됐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국민 여러분께서.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선택을 주는 겁니다. 기회를 주고.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오동나무라 하죠? 오동나무가 엄청 크네. 이것도 오동나무인데 두께가 엄청나네요. 오동나무는 관 짜는 걸로 유명하죠. 관을 짠다고. 예전에 이걸로 해서 다 관을 짰잖아요. 행상 나가고 하는데. 네. 집들이 다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다 인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 이렇게 됩니다. 인간이 곧 하늘이라지요? 인간이 곧 하늘이라 하시오. 우리는 조그만 생명체,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의 존재일 뿐이에요. 그냥 저희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집들이 다 이래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저는 이거로 마지막 보고를 드리고 네. 마지막 보고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운명을 결정 지어 주기로 했으니 저는 마지막 보고를 드리고 예. 더 이상 유튜브를 찍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약을 쏘시거나 따라다니면서 테러를 하신 분은 예, 제 주위에 저를 항상 따라다니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을 사살하거나 예, 사법재판소에 회부시키거나 예, 그렇게 하라고 예, 명령할 겁니다. 제가 얘기 안 해도 그렇게 할 거고요. 저는 개인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이 나라가 안정이 돼야 그렇게 돌아가려고 했는데 너무나 싸가지들이 없어서 알아서들 하시라고 저는 여기서 마감을 할까 합니다. 저는 제가 할 사명은 다 한 것 같고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약을 쏘시던가 뭐 하시던가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들 예, 관을 짜시던가 이 큰 관에 짜여서 예, 들어가시던가 뭐 돈을 뭐 많이 받고들 그렇게 하세요. 예, 국민분들한테 그렇게 많이 받고 하시고 예, 나뿐만이 아닌 정말 어려운 분들 집안에 가둬 놓고 약 쏘시고 하시는 분들은 예, 그렇게 하도록 예, 명령을 할 겁니다. 예, 더 이상 제가 관용은 없고요. 이게 마지막 예, 제 발언이 참 됐으면 좋겠어요. 예, 더 이상 저는 예, 제가 조용한 곳으로 예, 가려고 예, 마음을 먹었어요.
여기까지 인류의 마지막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